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상상 플러스 부산입니다. 상상 플러스 부산에서 대여한 장비를 더욱 알차게 활용하는 장비용 가이드입니다. 상상 플러스 부산에 있는 스튜디오와 장비를 활용하여 더욱 멋진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촬영 기초 이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장비는 카메라 짐볼입니다. 짐볼은 손의 흔들림이나 움직임을 보정하여 부드럽고 안정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상상 플러스 부산에서 대여할 수 있는 카메라 짐볼은 지운텍 EVLS로 풀프레임 미러리스용 초경량 원핸드 짐볼입니다. 짐볼은 틸트축, 롤축, 핸축을 통해 카메라의 흔들림을 보정합니다. 틸트축은 카메라를 상하로, 롤축과 펜축은 카메라를 좌우로 움직이는 데 사용됩니다. 지금부터 짐볼 세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짐볼 플레이트를 카메라 밑부분에 장착합니다. 그리고 짐볼의 모터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려 세 개의 축을 고정한 후 카메라를 장착해줍니다. 장착이 완료됐으면 틸트축 잠금을 풀고 플레이트 연결부를 움직여 카메라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중심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플레이트를 앞뒤로 움직여 카메라가 정면을 향하도록 중심을 맞춰줍니다. 다음으로 롤축과 플레이트 뒤쪽 잠금을 풀고 플레이트를 양옆으로 움직여 카메라가 수평을 유지하도록 중심을 맞춰줍니다. 마지막으로 펜축 잠금을 풀고 짐볼을 몸에다 붙여 기울인 후 축과 손잡이가 수평을 이루도록 축 길이를 조정해줍니다. 세 개의 짐볼 축 세팅이 완료되었으면 전원을 켜 짐볼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반드시 카메라 및 스마트폰 장착 후 전원을 켜야 하며 기기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짐볼 전원을 켜게 될 경우 모터 과부하가 발생하여 짐볼이 고장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비 이용 가이드 카메라 짐볼 편을 마칩니다. 장비 이용에 관한 궁금한 점은 시설 매니저에게 문의 시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